네,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성매매조 문제인데 이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니까 지금 학교 앞 청소년 노출 지역 또 주택 앞 밀집 지역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는 것 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니까 형사처벌까지 이제 수위를 높였다고 하는데도 네. 근절은커녕 굉장히 은밀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1대1 은밀한 거래가 또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더 큰 문제인데 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성매매 건수가 4,457건입니다. 당연히 근절이 되겠죠. 그런데 취재하면서 상당히 놀라웠던 건요. 성매매 알선 업자가 성매매에 피해자 가해자가 있느냐며 정당함을 주장했는데 성매매는 엄격히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가출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쉬운데요. 물론 존스쿨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